회장님들 한 분들하고 오찬했어. 약 25분 정도가 해주시던데 이분들이 우리 부산에는 호남 향우들이 20 내지 25% 사는데 구역마다 다르다. 선거 때는 찾고 선거 후에는 찾지 않는다. 저는 어디를 가든 전국 지금 현재 투어를 하면서 강연을 합니다만은 반드시 호남 향우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호남 향우의 존재는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 수고합니다. 우리 이원장님들, 우리 부산 당원님, 호남 향우에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를 깨어 안으면은 20 내지 25%가 투표를 한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했다고 하면 부산에서 출발하는 기차, 서울, 평양, 시베리아를 거쳐서 런던 타이까지 갑니다. 제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부 장관하면서 6.15 남북 특사를 합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일본에서 제가 문화부 관광부 장관을 할 때 찾아봤어. 일본에서 신칸센이 부산으로 해저로 터널을 통해서 오겠다. 그래서 도쿄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부산, 서울, 평양, 러시아를 지나서 파리, 런던까지 갑니다. 만약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이 선이 되었고 부산은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엄청난 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매년 총선에 승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남북분단, 남북분단 가장 큰 사회적 문제였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이것을 해소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파탄내버렸어. 동서 갈등을 더 조장시키고 있어. 이래서 되겠습니다. 원점 타격한다. 보복한다. 미국하고 어떻게 한다. 김정은 논도 꿈쩍한다. 북한에서 미사일이나 핵에 사거리를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국토를 겨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ICBM에 핵을 적게 가볍게 만들어서 타탄도 그 ICBM 미사일에 핵 폭탄을 여러 개 실어가지고 로스앤젤레스 하나 떨치고 시카고 떨치고 뉴욕 떨치고 워싱턴 떨친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북한을 먼저 공격하겠다. 거래량 무리를 고치겠다고 하니까 북한 또 일본이 포함해도 하니까 지금은 ICBM 미국 본토 공격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일본을 겨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보수만 죽고 우리 진보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배다지 선생님이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모아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고초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후산에 떨어지면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 배다지 선생님하고 서은숙 위원장, 윤준호 의원, 배재정 의원 지배만 떨어지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김정은은 간단히 전쟁은 너 죽고 나 살자인데 김정은은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해야 돼요. 미국이 저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미국 보십시오. 북한에서 미사일 ICBM 발사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백악관이나 국무성이나 국방성이나 도발을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 너희들을 침략하지 않겠다. 여기 외교 무대로 나와서 대화하지.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전부 규탄한다.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선제 공격한다. 우리 또 쏴버린다. 뭐 쏴요. 그러나 저렇게 도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전쟁은 안 일어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싶어도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나 국지적인 도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평도 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정보위원 하면서 보면은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연평도 쏘니까 우리 원전 타격 그 사단 쏘아버리겠다 엄청나게 공격을 가했는데 이 사단에서 쏘았으면 여기는 절대 안 맞힙니다. 1, 2km 떨어진 바닷가에 산에다 쏘고 왜? 미국이 못하게 전쟁 못하게 북한에서도 전방에 확성기 쏘겠다 500m 앞에 떨어져 확성기 북한에서 명중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하나도 안 맞춰요. 명중 다 할 수 있는데 전쟁 안 하려고 500m 앞에 떨어지고 우리도 쏘았다 어차피 얘기했다고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하지만 500m 앞에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은 우리 국가의 기본입니다. 여기는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과거였고 현재고 미래도 미국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유효 나라를 지켰냐. 미국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받아서 미국에 수출을 했냐. 우리 과거 지금 현재도 똑같은 현상이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다. 그렇지만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시장. 중국에 수출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아요. 미국, 일본, EU 다 수출해도 중국만큼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현재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양양하니까 우리한테만 경제보복을 주시고 자, 사드 때 롯데가 어떻게 당했어요? 지금 현재도 BTS 노래를 한국 드라마를 영화를 상영시키지 못하는 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뿐입니다. 그 시장을 놓쳐버린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자동차 해결한다? 아직도 1년 돼가는 거예요. 여기에 배터리 삼성, LG, SK 다 미국에다 공장 지었는데 지금 법으로 총화 이익된 것은 미국하고 공유하자 말아먹자. 기술을 국방력 관계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더 억울한 것은 보조금을 받은 한국 업체는 중국에 10년간 수출하지 마라.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작년에
최고의 교역량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아테리 공장은 못하게 하면서 중국에 있는 CHP예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공장인데 세계 시장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베이다가 두 번째, 이게 두 개 합쳐놓으면 거의 반이에요. 미국은 우리한테 중국에 못하게 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중국의 배터리 공장하고 미국 포드 자동차하고 합작으로 켄터키가 공장을 그래서 미국은 믿지 말아.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중국 공장이 있습니다. 이건 금년 10월까지 이걸 개편 안 하면은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쓰기죠. 이게 약 60조 못하게 합니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판국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 자존심을 팔아버렸습니다.